It's the end of the month and the weekend. I'ma spend this check, everything on me, yeah. I'ma tip myself, I'ma spend it on myself. I'ma drop it like it's pouring, I'ma pour it on myself.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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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 the money making bank account number. That's the shit that's never getting bounced on your bitch. I do the money dance. I just made a honey best. When the stuff. 조금 짧구나. 약간 보면서 저는 좀 뒷부분 더 보고 싶었는데. 아. 표정 그이나 약간 그 심취하고 몰입하는 거 그거 되게 K-POP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었잖아요. 그거를 되게 충족한 친 것 같아요. 뭔가 키도 되게 크신 것 같으시고 얼굴도 작으셔가지고 춤을 추실 때 장점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 장점들을 조금 더 잘 이용하고 자기의 몸을 조금 더 잘 알면은 춤을 추실 때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립싱크 하는 것도 좋고 자신감도 좋고 다 좋은데 동작의 정확성이 조금 아쉬워가지고 좀 더 깔끔하게. 아, 왜 이렇게 깔끔깔끔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팔을 똑같이 뻗어도 접어서 피느냐 아니면 뭐 밀어서 피느냐 이게 정말 다 다른 거기 때문에 동작을 할 때 그 정확한 앵글을 연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 잘 했는데 이 고개가 너무 경직돼 있는 느낌이다. 왜까? 왜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닐까요? 저는 춤출 때도 이런 시선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옆으로 보는 거 또는 이렇게 보는 거 또는 뭐 아래로 보는 거 이게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여기 상반신 위주로 쓰는 걸 연습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자신감 근데 너무너무 좋아요. 립싱크 막 해! 내가 그냥 가수야. 내가 짱이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잘하세요. 마무리까지 완전 장난 아닌데? 근데 힘도 너무 좋고 잘한다. 이분은 되게 힘이 엄청 좋으시네요. 힘을 원래 세게 주게 되면은 동작이 작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분은 힘을 세게 쓰면서 동작도 크게 가져가는 이 장점이 둘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고 최대한 그 아홉 선생님을 닮아가려고 했던 모습이 잘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고개와 이 시선이 이 머리가 유연할수록 더 살거든요, 춤이. 그래서 지금 이 친구 영상을 보면은 살짝 여기가 경직돼 있어. 이렇게 춤을 추는 게야. 근데 여기 밑에는 완전 빨라. 완전 잘해. 막 더더더더. 뭐 롤을 해도 좋고. 만약 고개 쓰는 게 어려우면 턱만 조금 당겨도 훨씬 달라지거든요. 춤을 이렇게 추는 거랑 이렇게 추는 거랑 진짜 많이 달라요. 그래서 턱을 조금 당기고 춤을 추는 연습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전에 내가 나오면 죽었다게 나도 못 느껴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른 스웨거 따라하기엔 벅차 나가면 거리대 예쁜이들 줄서 하나만 바라봐 what's love 싸우는 마다 천천 이제 컴컴해 내가 이래서 비가 오네 잘 남도 날아가 저도 이 안무를 알거든요. 이 친구도 꽤나 동작이 엄청 정확한 편인 것 같아요. 다들 잘하네. 잘하는데? 일단 댄싱 자체가 너무 좋으시고 동작적으로도 선명하시고 선도 굉장히 잘 쓰시는 것 같고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본인 안무가 아니다 보니까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다운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오히려 약간 다리를 조금 더 많이 벌리고 뭔가 약간 인사하는 느낌으로 다운을 해주셔야 이게 업이랑 다운이랑 이 밸런스 차이가 확실하게 나뉘어지게 보여요. 평상시에 이제 다른 안무를 쳤을 때 그거를 조금 의식하면서 해주시면은 훨씬 더 춤 자체가 이제 조금 유동성이 있어 보일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일 수 있어요. 팔을 쓸 때 이 겨드랑이가 떨어질수록 동작이 커 보이는 거거든요. 팔 쓸 때 특히 조금 더 올려야 돼. 이 앵글 자체를 올려야 돼. 여기서 약간 이렇게 춤을 추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추어야 된다는 거죠.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요. I love the way you do it. Don't stop. Don't wanna lose it. I love the way you do
간접 체험. 여기 나라 해를 제가 봤네요. 간접 체험했네요. 이분 되게 약간 힙한 걸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되게 리듬 쓰는 거 좋아하고 뭔가 바운스 쓰는 거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으신데, 근데 조금 다만 아쉬웠던 거는 리듬이 많이 들어간 안무면은 뭔가 조금 더 힘을 풀고 업, 다운 이게 확실하게 나뉘어지면 좋겠는데 뭔가 그런 게 잘 안 보였다는 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조금 동작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조그만한 상자 안에 갇혀있는 느낌? 큰 데서 춤추는 만큼 동작도 크게 자기가 쓰려고 해야 돼요. 분위기도 좋고 느낌도 좋아. 저는 유도 이런 걸 중요시하나 봐요. 이게 말하다 보니까 마인드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춤출 때 남이 춤을 추는 걸 이렇게 봤을 때 다음 동작 뭘 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추는 거랑 가사를 알고 동작을 알고 그 감정에 취해서 추는 거는 확실히 보는 사람이 조금 느껴지거든요. 노래를 자세하게 들어야 돼요. 생각보다 노래의 소스가 정말 많거든요. 뭐 멜로디만 들어보고 비트만 들어보고 쓰리만 들어보고 그렇게 나눠서 들어보는 연습을 하면 더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여러분. 이분 되게 추시는 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이분이 안무를 짜셨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동작도 정확하게 보였고 앵글도 본인 앵글을 잘 알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또 깔끔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표정이 너무 좋아. 완전 저 이렇게 눈 까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약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귀 부리는 거. 너무 잘해, 너무 잘해. 평상시에 본인이 힘을 조금 절제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힘을 절제하실 때 텐션 자체가 높아 보이려면 평상시에 운동을 많이 하시면은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텐션으로 많이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춤은 진짜 잘 추셔가지고 바른 안무 하시는 것도 어떻게 추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것도 내가 꼭 얘기해주고 싶었어. 춤을 잘 추고 싶을 때 2D로 움직이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3D로 움직여야 돼. 이 상체가 이 앞을 보고 이렇게 추는 거랑 옆을 보고 추는 거랑 그러면 훨씬 덜 뻣뻣해 보이거든요. 뒤로 넘어가는 거 할 때도 몸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깨가 같이 넘어가면 훨씬 더 살죠. 2D가 아니라 3D로 춤을 춰라. 이제 마지막 엔라운드 영상 보겠습니다. 예뻐. 일단 예쁘다. 되게 잘 났어, 다들. 동작을 하실 때 뭔가 머리 잡는 부분이라든지 뭔가 흔드는 부분이라든지 지금보다 조금 더 강하게 표현이 됐으면 어땠을까? 동작을 어쨌든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는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두 배, 세 배는 좀 더 크게 해야 남들이 봤을 때 보인다 라고 생각하지 이 정도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동작을 해버리면은 동작이 사실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저도 춤을 출 때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한 두 배로는 조금 크게 추고 뭔가 세게 추고 생각을 하면서 춤을 추거든요. 살이면 안 돼요. 이거 요즘 아이돌들 안무는 너무 어렵고 난이도가 높아서 예전에 비해서 고개도 왁왁왁왁 이렇게 돌려야지 약간 응응 이렇게 하면은 약간 조금 아쉽죠. 자신감을 가지세요. 화이팅!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부 다 개성 있고 본인만의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제일 잘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여러분들이 춤을 즐기고 그리고 재밌어 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는 걸 하는 것이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즐기고 싶은 거 많이 즐기시고 춤도 열심히 추시고 연습 많이 하기. 영상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멋진 기회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